여기로 나간다. 저 언제부터 그랬어요? 예. 요 배관 새로 공사했었나 봐요? 이거 커팅한 거 보니까? 아, 그래요? 보안이 이거 집안이 꺼져갖고 주저앉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내시경 봐야 되고 지금 일단 먼저 내시경 볼 거예요. 보고 피관인가 봐. 엄청 약하구나. 이거는 지하수로 뿜어 나오는 거라 이렇게 되는 엄청 약한데 이게 다예요? 스프링을 그 업자분이 와서 넣었다고 했잖아요. 저쪽에서? 왜요? 여기서는 한참 너무 들어 멀잖아요. 멀어서? 네, 근데 거기서 걸려. 뭐가 걸려요? 뭐 들어가지를 못하고서. 스프링이 얼마나? 한 15m, 20m 그쪽? 15m요? 15m 들어갔다고? 아, 여기서 끈적끈적 13m. 15m라고 했죠? 그럼 60m 빼고. 엄청나게 막혀있네. 맞췄죠? 아, 여기? 이렇게 왔구나. 오케이, 오케이. 야, 알겠어. 네, 뚫고 봐야죠. 이따가 뚫고 볼 거예요, 이제. 뚫고 볼 거니까.
물이 없어요, 물이. 흘러나오네. 이 물 흘러나오네, 이제. 이거 소통은 된 건데, 물 빠진 다음에 내 지금. 물을 대야 돼요. 더 올라가는데 수도 되려면 그 정도 수도가 그까지 가, 제가 두 개 합해서 거의 100m 되거든요. 직수가 물을 좀 수압을 좀 센 걸 받으시려고. 그렇죠. 예, 수돗물 왜 세다면서요? 그러면은 항상 저기 주방 그 뒤쪽에서 아 여기 딱 수도 하나 있으면 딱인데 아. 응, 소통 됐네, 이제. 이제 나온. 아, 이렇게 물어야 돼서. 네. 진짜 묻는 게 아니라. 네. 줘야 되거든요, 저거. 지금 호수에다가 아, 호수에다 물을 다 이렇게 물어야 돼서 직접 넣는 게 아니라 네. 100m 100m 두 개 합하면 100m 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저 주방 거 뒤, 저 뒤 있잖아요. 네. 거기가 수도가 최고 가깝거든요, 지금. 야, 아까 안 들어갔는데 들어가다 이제. 네. 많이 들어갔네. 또 세척해야지. 일단 거꾸로 넣는 게 더 좋아요, 좋기는. 그럼 거기 얘기해줘요. 그 차고 그쪽 옮길게. 저기 네. 맨홀 앞에다 정화자 앞에다 차 댈 테니까. 예, 알겠습니다. 많죠? 네,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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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 거야, 예.
어우. 제가 주저앉은 것 같아요. 거기 꺾인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래요? 아닌데? 어우, 씨. 봐봐. 이게 꺾인 부분이 한 군데가 있어.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꺾어 올라갔어. 근데 얘가 지금 300mm관에서 꺾였다 해도 얘가 걸리질 않아요, 원래. 아니야, 기름이 아니야, 이거. 잠깐만. 지금, 배관 꺼졌어. 흙 나와. 썩은 흙. 가봐야 돼. 내 집 뽑아내고 봐야 돼. 예. 저게 썩은 흙이에요. 저 썩은 흙이 나온다는 거는 배관에 문제가 있다는 거. 했단 말이야. 그래요? 세척하고 4시간 보면 확실하게 나와요. 비닐류가 나오는 이유는 아마 근데 위에 쌌어요? 위에서 이렇게 비닐을 씌워서 위에다 커버를 하고 공구를 쳤다고 위에다가. 예. 지금 이게 썩은 흙이거든요. 암만해도 뭐가 예. 아니 이게 노즐이 저희 들어가면 느낌이 있어요. 이게 기름인지 아닌지 느껴져요. 근데 그냥 토사 같은 경우도 조금 있는 거는 그냥 뿜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가 막혔으니까 다 일단 빼보고 일단 4시간 일단 봐야 돼요. 물 안 내린 상태에서 세척해 놓고 나서 4시간 보면 보이니까. 예. 그러다가 이게 만약에 함몰돼 있잖아요. 함몰 사이에 딱 들어가는 순간 얘가 박혀버려요. 예. 딱 느낌이 딱 박히는 느낌이에요, 그냥. 엄청 많. 구배가 안 좋네. 구배가 안 좋아.
잠깐, 아니 아니야, 막대도 아니고. 기다려, 기다려요. 아! 이제 들어갔다, 들어갔어. 예. 네. 알고 나니까 막 집어넣게 되잖아요. 모르면 못 넣는 거예요. 기름.
있어. 흘러나와야지. 흘러나오는 거지. 나와야지. 흘러나오는 거지. 내 지금 보면서 이제 기름 없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거야, 지금. 전반적으로 구도가 안 좋아요. 제발 기울기가. 그러니까 여기에 그동안 기름 계속 차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정기적으로 보안 세척을 하세요. 그냥 정기적으로 보안 세척 좀 하시라고. 예, 예, 수고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와. 정리를 다 했습니다.
아, 근데 안경을 잊어버렸어요. 안경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 안경 찾고 가야 될 것 같아. 아, 나 미치겠네. 아, 저기 있다. 찾았다. 그래서 성인용품을 팔지 말고 체인 장사를 해야지, 체인 장사. 아, 근데 이 와이퍼가 너무 밑에 내려가 있으니까 이게 어는구나. 아, 눈 겁내 옵니다, 지금. 오! 오! 아, 이 후류는 눈길이 쥐약입니다, 쥐약. 네, 다행히도 근데 제가 차가 무거워가지고 예, 아직까지는. 아, 눈, 진짜. 예, 눈길 운전이 시골 살다 보니까 눈 올 때 차를 많이 끌어봐가지고 사실 그렇게 겁나진 않아요. 솔직히 눈은 겁나지 않아요. 근데 무서운 게 블랙아이스라든가 이 빙판. 빙판은, 저 왜 카니발 왜 차선을 막 물고 와? 왜 저렇게. 여기 이런 데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데는 미리 감속하고 엔진 브레이크로, 오토도 수동으로 엔진 브레이크 이렇게 걸어서 내려가면 되죠. 그래가지고 풀어주고, 아, 절대 악셀을 밟지 말고 내려갈 때 관성으로 가십시오. 관성으로 가면 미끄러지지 않아요. 솔직히 눈길은 안 무서워요. 저는 눈길은 별로 안 무서운데, 이 타이어가 접지력을 잃는 순간에 어디냐면 빙판입니다. 얼음이, 얼음. 예. 그 스노우 타이어도 재기능을 못하는 데가 바로 얼음입니다. 얼음은 뭐, 예, 누가 와도 안 됩니다. 안 돼. 예. 딱 브레이크 잡으면 미리 딱 엔진 딱 킥다운 해가지고 이렇게 서서히 가주는 게 눈길 안전운전의 방법입니다. 미리. 예. 지금 사실 이렇게 어려있진 않아요, 지금. 근데 잘못하면은, 예, 밤늦은 순간 미끄러지면 끝납니다. 아, 나 스타리야, 양문 보이려고 했더니, 왜 또 내 뒤를 따라와? 나 미치겠네. 아, 지나가면 찍으려고 했더니, 아, 나 미치겠네. 아, 집에 이제 카메라를 이렇게 보거든요, 항상. 보는데. 아니야, 지금 운전 중이야. 네? 운전 중이라고. 집에 가는 길이에요? 어. 형님, 손드, 니지도 손드 써요, 잘? 왜? 네, 알겠어요. 형님. 그래. 예. 예, 지금 항상 카메라를 이렇게 보거든요. 집에 무슨 일 있나, 그게 항상 보는데. 눈 왔는데, 아, 어머니 나오셔서 눈치 우더라고. 그래서 아들님한테 전화했어요. 야. 너 할머니 지금 나와가지고, 지금 할머니 나오셔서 지금 눈치고 있는데 너 뭐 하고 있는 거야? 전화했더니 집이래. 어? 여기 가서 나 눈치고 있더니 지금 눈치고 있는 거야, 지금. 아들님 지금. 그랬더니 씨, 거기 왜 평상에 눈을 무하러 치고. 다 눈치고 나니까 나왔어. 깔짝깔짝 다 이거 치우더니 나갔네. 아유, 참, 씨. 새끼. 그래도 또 하란다고 하긴 하네. 아유.